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현 코치님과 파트너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기량이 좋은 만큼 경기는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경기 템포가 빨라 같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대현 코치님과의 조합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현 코치님 스매싱은 워낙 세서 수비가 직선으로 그대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트에서 직선으로 지나가는 공을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윙할 때 제 무게중심이 뒤로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현 코치님이 네트 압박을 잘 해주셨지만 제 안일한 커트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대현 코치님께서 강하지 않아도 드라이브를 치고 그 다음 상황을 빨리 준비하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드라이브 이후 커트의 퀄리티가 아쉬웠습니다. 실점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커트를 하면 파트너는 네트 앞으로 전진하고 저는 뒤로 빠지는 공을 다 책임져야 합니다.
초구 싸움에서 라켓 드는 습관 덕에 바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김대현 코치님과의 긴장한 경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